J뮤직 아카이브! 누군가 한 명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희망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역시 제랑몬 DJ범 사토유키 그리고 소설가 임두건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저와 사토유키의 상에 고른 희망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도 이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음악, 또 희망과 가사가 좋은 그런 노래를 골라서 특별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1학문 어떤 네. 곡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네, 블루하트. 블루하트! 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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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린다린다라는 노래가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영화도 나왔고요. 네. 네. 이 앨범에 들어있는 린다린다. 그렇죠. 린다린다. 개인적으로 블루하트를 좋아해서 이게 이제 저기 데뷔 앨범 2집 이렇게 3집까지 예. 아, 이 진짜 근데요. 블루하츠의 팬이라는 거 인정. 네. 네. 블루하츠는 이제 사실 일본 펑크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밴드고 또 우리나라에도 90년대 홍대 그 인디 펑크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아, 밴드 얘기하지 마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는 땅콩. 네, 우는 땅콩. 네. 네, 크라잉넛이라든지. 크라잉넛이라든지. 노브레 결국 나왔어. 노브레 완전히 불어왔어. 뇌없음, 뇌없음과 예, 우는 땅콩. 네. 이런 밴드들의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밴드죠. 근데 이제 이 밴드가 데뷔 싱글,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제 예, 자가로 제작한 데뷔 싱글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희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목이 히토니 야사시쿠. 히토니 야사시쿠. 사람에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대해라.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희망가로 많이, 응원가로 많이 쓰는 이유가 가사 후렴구에 간빠레 하면서. 간빠레. 힘내라. 간빠레. 간빠레. 네, 가사가 이제 내가 외칠게 들리니 힘내라. 뭐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희망가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 곡이 또 공교롭게 기존 그 정규 앨범에는 들어있지 않죠? 네, 싱글만. 네, 싱글만 있고 네. 베스트 앨범에 들어있는 베스트 앨범은 CD. 일본은 그런 네.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장사 속 아닌가요, 형? 야, 원래, 아, 장사 속이란 말 아세요? 장사하자. 장사하자. 그런 얘기죠, 뭐. 그래,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원래 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원래 싱글을 그렇죠. 중심이죠. 싱글 중심이니까. 네. 지금도 CD 싱글을 하고 그런 것까지. 그렇죠. 이 곡이 또 정규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들을 수 있는 음원은 저 싱글뿐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좀 그렇죠. 가격도 네. 조금 있어요. 있는 편인데 네, 오늘 보통 방송을 위해서 급히 주문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3,000엔에서 4,000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직 LP도 뭔가 CD에도 그래, CD 들어있어요. 아, CD에 들어있지만 어쨌든 맛이 좀 다른 아날로그 음원은 네. 저게 유일하죠. 네. 이 방송 핑계로 또 음악 샀구나. 네. 원래도 이제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원래 이제 그 핑계끼며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럼 직구한 건가요? 네, 그렇죠. 어... 블루하츠의 곡 가사와 곁들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예.
야사시 그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봤는데 아, 역시 이런 정말... 락밴드는 라이브네요. 네, 역시 네. 워낙 이제 무대 매너도 좋고 그렇죠. 어, 무대 매너, 제대로 노는 무대 매너 좋잖아요. 펑크다운 펑크다운 네. 어차피 히로도 브루하즈네 거의 다 나, 나이가 비슷해요. 네. 아, 히로도상 워낙 동갑 마시가 한 살 위에는 네. 네. 사운드 듣다 보니까 라이브 피가, 하우스 라이브 하우스도 똑같은 라이브 하우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나. 아. 그러니까 지난해 저도 브루하트 LP 사고 싶었었지만 그 시대는 뭐 라이벌 밴드 음반 사는 거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안 샀어. 아, 시가 끊는다. 지금은 생각하면 3년 전었어. 자 다음에 DJ 번 어떤 희망과 아, 준비하셨나요? 네. 아 남자 역시 전부 남자야. 역시 저는 여자. 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자일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저의 그 인생 뮤지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미유키 누님. 나까지마 미유키 누님의 앨범. 사실 미유키 누님의 앨범 중에서 이 앨범이 좀 뭐랄까 약간 임팩트는 없어요. 전체적인 그 음악을 봤을 때. 초기 음악에 비해서. 네, 조금 임팩트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전부 다 나긋나긋 녹은 좀 이렇게. 그런 곡이 그런 곡이 많은데 특유의 그 도끼가 좀 빠지 네, 그게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 앨범을 갖고 온 것은 오늘 주제가 희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희망가 중에 조금 이 누님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이팅. 예. 그 화이트란 곡이 이 앨범에 담겨 있어요. 아. 그것도 뒷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곡이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곡으로 파이터.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 파이터라는 곡은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이 민기 누님이 그 홋카이도 저희 북해도 출신. 홋카이도. 라디오 그 DJ를 했었어요. 라디오 방 청취자 사연 네. 때문에. 아, 청취자가 이제 사연을 이게 쭉 사연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네. 그 사연 중에 어떤 여성분이 사연을 보낸 거야. 근데 네. 그 사연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중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졸업을 한 거죠. 중졸이어서 어디 가서도 무시를 많이 당한다. 취직도 안 돼. 뭐 취직 됐다고 해도 너는 학력이 중졸, 여자, 무시에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그런 사연을 받고서 미유키 누님이 그 사연에 관련된 가사를 쓴 거죠. 아, 그래. 가사에 중 예, 나와요. 첫 가사가 나는 중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사가 맞아.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그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의 적은 나다.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그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예. 항상 누구에게나 본인의 가장 큰 적은 본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한테 아까 또 이게 블러트 얘기 나오지만은 누군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싫어가지고 아예 무시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여자가 뭐 데이트 폭행이라든가 어떤 여자가 길거리 누구한테 맞고 있어. 근데 분명히 저게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그걸 괜히 해줬다가는 뭔가, 네. 뭔가 내가 꼬일 것 같고 응. 네. 그래가지고 피해가 그 참 나쁜 풍토예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그 가사 중에 나는 그 키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적은 결국은 나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런 모든 분들 약자들 사회적인 그 약자분들에 대한 어떤 파이팅을 응원 네. 아, 응원을 해주는 네. 그래서 파이터.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미유키 누님 그 저작권이 아 이거 엄청난 돈이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오늘도 미유키 누님의 원곡은 못 예, 틀고 저작권 관계로 아까지만 이 음악을 좀 더 이렇게 커버한 그런 또 형님이 계세요. 형님 네. 어쨌든 좀 더 힘찬 네, 그런 어쨌거나 목소리 결론은 결국 희망가가 전부 남자라는 거죠. 남탕이야. 결국 그러네. 네. 자 요시다 타쿠로의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미유키 누님의 곡을 커버했을 때 사실 미유키의 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원곡만 못한 경우가 거의 다예요.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절대 이 요시다 타쿠로의 라이브 버전만큼은 예, 미유키의 파이터만큼 정말 힘이 예, 넘쳐요. 어금가게 아주 예. 멋진 곡입니다. 파이터 가사와 곁들여서 요시다 타쿠로의 라이브 버전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
書いた女の子の手紙の文字は尖りながら震えている。柿のくせにと頬を打たれ、少年たちの目が年を取る。悔しさを握りしめすぎた拳の中爪が突き刺さる。 私本当は目撃したんです。昨日電車の駅階段で転がり落ちた子供と突き飛ばした女の薄笑い。私驚いてしまって、助けもせず叫びもしなかった。ただ怖くて逃げました。 私の敵は私です。ファイト、戦う君の歌を、戦わない奴らが笑うだろう。ファイト、冷たい水の中を震えながら登っていけ。暗い水の流れに打たれながら魚たち登ってゆく。 光ってるのは傷ついて、剥がれかけた鱗が揺れるから、いっそ水の流れに身を任せ、流れ落ちてしまえば楽なのにね。痩せこけて、そんなに痩せこけて、魚たち登ってゆく。勝つか負けるかそれはわからない。 それでもとにかく戦いの出場通知を抱きしめて、あいつは海になりました。ファイト、戦う君の歌を、戦わない奴らが笑うだろう。ファイト、冷たい水の中を震えながら登ってゆけ。 戦う君の歌を、戦わない奴らが笑うだろう。ファイト、冷たい水の中を震えながら登ってゆけ。 유스타 타쿠레이 버전으로 여러분 파이터였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용기를 내자고요. 또 새해에도. 미유키상, 나카지마 미유키상, 어렸을 때부터 유스타 타쿠레이 완팬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오빠 무대까지. 그러니까 유스타 타쿠레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파이터 노래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멜로디가 요시다 타쿠로상 카라 그풍 타쿠로부시 요시다 타쿠로상 카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타쿠로상 또 네 이 노래 부르셔가지고 저도 처음 접한 게 이 노래를 원래 요시다 타쿠로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 다 그러니까 그런 풍이구나. 노래도 좋지만 뭔가 팬 팬으로 마음으로도 자기가 만든 노래가 자기가 진짜 옛날부터 팬이었던 그 선생님 부르시고 때. 야,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정작 유시다 타쿠로상은 그러면 좀 나카지마 미유키와 관련된 노래, 나카지마 미유키에게 헌정하는 노래도 해주면 좋은데 미나미 사오리를 위해서 신시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미나미 누님. 진리죠,
남자들은 말이죠. 어쨌든 이 파이터의 원곡을 듣고 싶으시면 앨범을 사십시오. 네. 어디서? 널판에서. 홍대 널판에서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자, 나카지마 미유키의 원곡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미유키의 파이터 노래까지 들으면서 희망가를 띄워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요. 정말 힘든 시기고 이 코로나의 여파가 당분간은 지속되겠습니다만 정말 파이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저희는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뮤직! 아카이브! 파이터! 파이터!